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또 우리 찬양팀께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예. 여러분, 예배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배는 시간이 되고 날짜가 돼서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 나와서 정한 시간에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논도장을 찍고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축도를 마치고 돌아가는, 그래서 내가 오늘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해야 할 의무를 다 했다, 내가 오늘 예배 드렸다 라고 할 때 진정으로 그것이 예배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예배는 예배인데 예배를 담는 껍데기, 예, 예배의 포장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포장지가 아니에요. 껍데기가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뿐 아니라 그 어떤 누구도 껍데기를 원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는데 껍데기가 너무나 이쁜 포장지로 정말 럭셔리하게 막 우아하게 포장을 했는데 그 알맹이에 비어있다라, 그 속이 비어있다라면 어느 누구도 그 포장지 때문에 감동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정말 알맹이가 빠진 껍데기, 포장지로만 예배를 드린다라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진정한 예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쏟아서,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을 다 쏟아서, 내 기쁨을 다 드려서, 내 감사를 다 드려서 하나님 앞에 표현에 올려드리는 것.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 안에 들어있는 것을 어떻게 표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지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내가 느끼는 것들, 예, 내가 이렇게 통찰할 수 있는 것들, 내가 느끼는 것들, 내가 가진 모든 감각을 통해서, 또 내가 가진 이 육신의 몸, 손과 발과 목소리와 또 얼굴빛과 또 모든 것으로, 그죠? 그 모든 것으로 나는 무언가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표현해 드릴 수가 있어요. 내가 너무 기쁘면 어떡합니까? 깡총깡총 뛰면서 박수를 치면서 기뻐하겠죠? 예. 내가 너무 감사하고 존경스러우면 어떡할까요? 그 발 앞에 엎드려 절할 수 있겠죠. 너무 감사한 표현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배의 도구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주님 앞에 너무나 감사하면 그분 앞에 내가 엎드릴 수도 있고, 내가 주님께 내게 행하신 이 그 일이 너무 감사하면 깡총깡총 뛸 수도 있고, 그죠? 내가 너무나 주님 앞에 찬양으로 막 목소리를 높여서 그 앞에 찬양하고 싶으면 내 목소리를 높여서 마음을 실어서 그렇게 주님께 찬양할 수 있고, 예배라는 것은요, 내 마음을 실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표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인정하고 그분께 내 모든 것을 드려서 그분의 그 자비와 사랑과 은혜와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표현해 드리는, 그리고 내 사랑을 그분 앞에 표현해 드리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전의 뜰만 밟고 가는 정말 영적 이방인 같은 그런 자를 찾으시는 게 아닙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은 없고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로만 성전에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누군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어요. 더 이상 내가 이 가증한 예배를 받지 않겠다. 너희의 이 가증한 빈 껍데기뿐인 이 예배를 내가 더 이상 받고 싶지 않다. 누가 좀 성전문을 닫아주기를 바란다. 예.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중심이에요. 우리의 마음 중심,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감사,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우리 주님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고 그래서 그분께 달려 나와서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귀
귀를 열고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겸손히, 예, 그것을 원하는, 그것이 예배를 향해서 나오는 자들의 마음 중심이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교회가 크든 작든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유명한 목사님이 선다고 해서, 이름 있는 교회라고 해서 그 전에 그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크고 웅장한 그런 교회, 예, 너무나 훌륭한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요, 거기에 주님이 원하시는 알맹이의 예배가 없다라면 그곳에 주님이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교회에 다 하나님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은 하나님을 찾는 곳. 예. 크든 작든 유명하든 무명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단 한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거기에 임하십니다. 그 한 예배자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온 열방을 향하여 그 눈을 드십니다. 전심으로 나를 찾는 자가 누구냐? 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예배자가 됩시다. 더 이상 내가 늘 드리던 예배 형식에서 달라진다고 해서 어색해하지 말아요. 예. 내가 늘 점잖게, 내가 생각하는 거룩함,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룩함,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조용하게 앉아서 조용한 소리를 내면서 엄숙하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엄숙한 거하고 거룩한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거룩한 건 구별된 거예요. 구별된 거. 예. 많은 사람들이 형식으로 예배할 때 나는 정말로 주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하는 거, 그것이 정말 다른 사람이 볼 때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바지춤이 내려가고 막 춤을 추고, 여러분, 그게 거룩한 거예요. 다윗이 예배하고 춤추든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노래하고 그렇게 예배했던, 여러분, 그 모습이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시는 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으로 구별되어 드리는 것, 그게 거룩한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의 판단,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거룩함, 여러분, 그것은 진짜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냥 껍데기, 거룩한 것 같은, 예. 근데 거기엔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예배에 형식 안에 그렇게 갇혀있지 맙시다. 오늘 우리가 다윗이 될 수 있다라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왜 그 성경 안에 한 나라의 왕이 춤추다가 바지가 내려간 게 무슨 그렇게 자랑할 만한 일이라고 성경에 그것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하나님이 그 일을 너무 기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이 너무나 기뻤기 때문에 본보기로다 성경에 넣은 거죠. 너희도 이렇게 해라. 너희도 내 기뻐하는 내 종처럼 나를 이렇게 좀 예배하지 않겠니? 라고 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도 그렇게 예배합시다. 예. 주님 앞에 내 생각에서부터 예배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리세요. 예배 때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오늘 찬양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고정하고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이 하나님 보좌 앞으로 그 시간에 올라갑니다. 주님 앞에 가서 그분의 발을 만질 수 있어요. 그것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막 찬양하는데 옆에 사람이 신경 쓰이세요? 그런 사람은 주님 보좌에 못 올라가요. 예. 아, 저 사람이 나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그런 사람은 보좌에 못 올라가요. 예.
여러분의 머리를 비우셔야 돼요. 그냥 정말 미친 사람처럼 오직 그 시간에 주님만 생각하는, 오직 그 시간에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게 있는 사람은 그 시간에 주님의 보좌 앞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은요, 하늘과 예배하는 장소가 열리는 곳이에요. 이렇게 만나지는 시간이에요. 딴 때 되는 게 아니고 바로 그 예배에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는 그 예배 안에 그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천상의 그 찬양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덮여있는 어둠이 떠나갔어요. 많은 자들 가운데 눌림이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안에 슬프고 힘든 것들이 떠나갔어요. 저는 그것을 영으로 봤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에요. 진정한 자유, 진정한 자유함. 원수가 더 이상 우리를 협박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우리를 속여서 우리 안에 들어와 누르고 있지 못하게,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볼 때 더 이상 원수는 우리 안에 있을 곳이 없어요. 원수 마귀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의 그 빛 속에서 나오는 빛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다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예배 가운데 축복. 그것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예배마다, 예배마다.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예배자가 됩시다. 괜찮아요, 여러분. 내가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혹 내가 초신자든, 혹 내가 목사든, 여러분 상관없어요. 목사가 드리는 예배는 따로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많은 경우에 억울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덜 자유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잠깐 잊어버릴 때. 그런데 제가 그 목사라는 옷을 벗어놓고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를 하면요, 거기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그 축복, 예배의 모습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을 벗어버려야 돼요. 내가 누구라는 거. 내가 누구라는 거. 지금 이 시간에 누가 날 보면 어떡하지? 내가 누구라는 걸 의식하면요, 주님을 의식하지 못해요. 주님 모든 것, 내 존재 자체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요, 예배 안에 주님만 생각하세요. 예. 어떻게 하면 내가 최상의 찬양으로, 어떻게 하면 최상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까? 여러분이 억만금의 헌금을 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마음에 모든 것을 주님께 고정해서 드리는 그 예배, 그 산제사, 여러분이 산제물 된 그 예배를 주님은 받으십니다. 바뀌세요. 예, 우리 더 많이 바뀝시다. 우리 GMZ교회가 정말 주님이 이제는 새로운 단계로 올리실 거예요. 근데 그 단계가 인간적으로 평가하는 어떤 부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 이때에 정말 깨끗하고 순전해서, 예, 그 안에 어떤 사람에 대한 몸 냄새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정말 주님만으로 서로 주님을 사랑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저 사람보다 더 사랑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저 사람보다 내가 주님을 더 기뻐하는,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순종할까? 막 그걸로 서로 막 다투는 그런 공동체. 예. 이제 우리가 그런 차원으로 올라가게 하실 겁니다. 더 이상 여러분의 연약함 가운데 묶여있지 마세요. 나의 실패된 것들, 나의 병든 것들, 예, 내 환경에 묶여있는 것들, 그런 것에 여러분이 묶여 계시지 말고요, 여러분의 형편이 어떻든지, 여러분의 처지가 어떻든지 예배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예배하세요. 거기에 파쇄가 있습니다. 돌파가 있습니다. 올무의 끊어짐이 그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방언에 대해서, 방언은 무엇인가, 방언의 유익은 어떤 것인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방언 통역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여러분 통역 사모하세요? 예. 여러분 방언을 받았다라면 통역을 반드시 하나님께 구해서 받아야 돼요. 방언 통역은 방언 통역 자체로는 아무 예, 의미가 없어요. 그 사용되어질 수 없는 은사예요. 방언 통역은 방언이 있을 때 예, 유효한, 필요한,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많은 축복이 풀어지는 그런 은사예요. 여러분이 방언을 못하시면 방언을 구하시고, 방언이 오늘 열리셔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방언 멈추신 분들, 방언 못하신 분들 오늘 방언 받으셨어요. 오늘은 방언하시는 분들 방언 통역을 받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에게 다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아까 기도하면서 주님이 그걸 주시겠다 그러셨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안에 방언한다라면 주여 내게 방언 통역 주세요. 몇 년 뒤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예, 우리가 이따 마지막 시간에 끝나고 서로 이렇게 활성화를 할 때 여러분 믿음으로 이렇게 입을 벌려서 하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예, 열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방언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방언을 주셨다라면 반드시 그 반토막, 방언이 반토막이면 그 나머지 반토막이 방언 통역이에요. 그래서 방언을 주셨다라면 반드시 방언 통역을 주신다. 아멘. 예. 그래서 이미 여러분 하실 수 있는 것을 갖고 계신다는 걸 믿으세요. 어떻게 하느냐 이걸 배우셔야 돼요. 어떻게 하는 거고 무엇이 방언 통역이냐 이 부분들을 여러분이 아셔야 그 다음에 할 수가 있어요. 뭔가를 여러분 듣지 않으면 그 다음에 내가 전혀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인식 자체가 없어요. 막연해요. 방언 통역이라는 게 듣도 보도 못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는 건지 무엇이 방언 통역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먼저 지식적으로 듣고 그 다음 믿음으로 행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가운데 은사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입으로 목소리로 나오고 서로에게 축복이 되어지는 그런 은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예. 자, 방언 통역이란 무엇입니까? 방언 통역은 헬라어로는 헤르메네이아라고 합니다. 뭐 설명하다, 해석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통역이라는 말은요, 한 언어를 다른 언어로 번역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에서의 이 방언 통역할 때 이 통역은 그보다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을 통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예,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방언 통역은 어떤 외국어를 이렇게 영어를 한국말로 통역하듯이 그런 통역이 아니에요. 그 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 언어가 무엇인지가 분별이 되는 거예요.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방언 통역입니다. 왜냐하면 천사의 말, 곧 은사로서의 방언은요, 언어라기보다는, 이것은 어떤 언어라기보다는 음성이라고 봐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은사로서의 방언은 일관성 있는 문법과 구문, 그리고 어휘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러므로 방언을 통역한다는 것은요, 문자와 문장을 번역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주시는 영감을 통해서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초자연적인 은사예요. 이게 학문으로 배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어를 배우려면 학원 다니면 돼요. 그죠? 그렇지만 방언 통역은 방언에 대한 어떤 통역은 학원을 다녀도 되는 게 아닙니다. 예. 학습을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은사예요. 그래서 이것은요, 마음으로 느껴진 것을 방언과 같이 혀로서 말하는 거예요. 방언을 할 때, 이 사람의 방언을 들을 때 내 마음 가운데 이 방언이 한국말로 들려지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들려진 말을 내 혀로 말하는 게 방언 통역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뭘 그 이 언어를 분석해서 이 소리를 분석해서 뭔가를 이렇게 꽤 맞추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해요. 그런데 초자연적이에요. 예. 그래서 데이비드 피처스 목사님은요, 이 은사는 방언으로 말한 것을 신자로 하여금 듣는 자의 언어로 교통하게 하는 성령을 통한 초자연적인 계시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또 피터 와건 목사님은요, 방언 통역의 은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어떤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능력인데
이를 통해 이들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의 메시지를 자국어로 알게 한다라고 했어요. 이 방언 통역은 성령께서 성도에게, 신자에게 주신 언어를 즉흥적으로 그 천사의 말에 은사적인 방언을 이렇게 통역하는, 해석하는 그런 은사라는 것이죠. 자, 신약성경에 기록된 방언 통역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방언 통역에 대한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보면은요, 아홉 가지 초자연적인 성령의 은사를 나열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어떤 사람은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12장 30절에는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라고 통역이 나오고요. 또 고린도전서 14장 5절에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고린도서 14장 13절에는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방언 통역이 그 통역의 은사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성령께서 주시는데, 그것을 왜 주실까요? 방언 통역을 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방언을 주시는 목적, 방언 은사가 주는 유익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방언 통역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5절에는요, 바울은 방언보다는 예언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언을 더 선호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만일 방언만 하고 통역을 하지 못한다면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통역이 안 되면 예언만 못하다, 예언보다 못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방언 통역이 예언보다 못하다는 말이 아니라 예언하고 거의 예언보다 어쩌면 더 좋다라는 거고, 예언과 거의 맞먹는 은사라는 거예요. 그 대신 방언과 통역, 함께 있을 때, 방언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은사는 모든 은사의 목적이 다 똑같아요. 덕을 세우고, 그 다음에 교회의 덕을 세우고, 그 다음에 서로의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서로의 덕을 세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또 방언 같은 경우는 자기 개인의 덕을 세우는 게 목적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는요, 각 사람에게 성령님이 계시는 증거를 주신 것은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이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4장 12절에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시는 것은 바로 이런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사랑을 따라 추구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방언 통역의 은사를 주신 이유는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사랑의 동기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는 건 세워가는 것이죠.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요, 흩어뜨리는 게 아니고요, 세워가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게 아니고 연합되게 하고 하나되게 하고 그 몸이 강건하게 하는, 교회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강건하게 하는 것, 그러한 것입니다. 고린도서 14장 12절에는 그러면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에 풍성하기를 구하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은사가 풍성하기를 주님께서 구하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언 통역이 뭐 이렇게 어떤 목적,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방언 통역이 주는 그 유익의 첫 번째가 바로 공중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방언 이 부분에 여러분, 그 교회에서 방언을 하지 못하게 하는 교회, 혹은 뭐 방언은 집에 가서 하세요라고 하는 그런 교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성경에 보면 고린도서 14장 19절 그리고 27절 28절에 보면은요, 28절에 먼저 보겠습니다.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통역이 안 되는 방언은, 그러니까 대부분 방언을 잠잠하라라고 말하는 교회는요, 통역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 교회는
방언하는 사람도 드문데 통역하는 사람은 더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하고 통역하는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활성화가 되지 않으면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교회에서 방언하지 마세요. 이 말씀을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윗절을 보면은요,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누가, 27절에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지금 19절의 이 말씀은요, 방언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가르칠 때,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는데 방언으로 막 가르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방언으로 유창하게 말을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로 1만 마디 말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냐. 내가 깨달은 성경을 읽다가 깨달은 다섯 마디 말을 전해주는 게 유익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방언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방언이 있으면 통역이 따라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풀어주어라는 거죠. 만일 그것이 되어지지 않을 때에는 그냥 내가 받은 깨달은 말씀을 나누는 게 오히려 낫다. 그러므로 통역이 없는 그런 방언으로 가르치는 일을 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거 맞죠, 여러분? 예. 통역이 없는 방언을 어떤 집사님이 여러분에게 와서 내가 어젯밤에 은혜를 받았어요 하면서 방언으로 막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우습겠어요. 예. 그건 정말 너무나 우리가 그냥 생각만 해도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죠.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고린도 교회에 은사가 굉장히 많이 나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질서가 없이 너도 나도 막 아무렇게나 막 방언하고 예, 질서가 너무 없는 거예요. 막 여기서도 예언하고 여기서도 예언하고 막 여기서도 방언하고 막 예배 막 공예배에서도 막 방언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에 질서가 없어지는 것이죠. 은사가 너무 막 흘러 넘쳐가지고. 근데 그 체계가 없고 질서가 없다 보니까 은사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이러할 때는 이렇게 하고 이러이러할 때는 이렇게 해라.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방언을 이 사람 저 사람 아무나 막 아무 때나 막 방언을 하니까 남을 가르칠 때는 방언을 하지 말아라. 남을 가르칠 때는 네가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풀어서 설명해 주어라. 통역이 없을 때는 방언은 너 혼자 해라. 지금 그 말씀이에요. 이게 방언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막 할 때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각자 그거는 어떤 누구를 붙잡고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언의 기도를 하는 게 서로에게 그 시간 속에 성령이 이렇게 교통할 수 있게 하는 어떤 영적인 풀어짐을 가져와요. 우리가 한국말로 기도하는 거에는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로, 방언은 영의 기도인데 우리가 서로서로가 영어로 기도를 하면 그 안에 영과 영의 교통이 있어요. 주님과 우리가 교통하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같이 교통하시면서 영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모든 어떤 이 가로막혀 있고 방해되어지는 어둠의 세력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함께 통성으로 방언하고 방언 찬양하며 기도할 때 영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깨끗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그 시간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방해되는 것들이 막 축사가 되고요. 서로서로가 축사가 되고 이 공간 안에 있는 어떤 방해되고 누르는 것들이 다 떠나가기 때문에 그 속에 한 영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주님을 향해서 하나로 연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주님의 그 보좌 앞에 가기가 쉽고요. 주님 만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이 굉장히 좋은 것인데 이제 어떤 때 하지 말아라라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혹은 우리가 함께 개인적 통성으로 기도할 때 방언의 기도는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함께 할 때 공동으로 하거나 누군가와 함께 모임 안에서 혹은 예배 안에서 하게 됐을 때는 반드시 통역이 있을 때 해야 된다라는 거.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통역이 언제 필요하다라고 했냐면 고린도서 14장 23절을 보면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은 방언 통역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필요한데요.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나 믿음이 없는 불신자들이 방언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방언하는 자체만을 보고 미쳤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겠죠. 여러분, 어떤 믿지 않는 자가 지나가다가 저희 교회를 들어왔어요. 근데 우리가 막 방언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우리를 보고 이 사람들이 미쳤나 보다 이렇게 말을 하겠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방언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이상하게 들리기 때문에 방언이 그들의 마음을 더 강팍하게 만들어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다는 거죠. 예. 그래서 통역이 필요하고요. 질서가 필요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방언 통역이 어떻게 임하느냐. 사실은 여러분, 이 앞에 거 한 거보다는 실제로 방언 통역이 어떻게 임하고 실제로 방언 통역이 어떻게 하느냐, 사실 거기에 더 관심이 많으시죠. 예, 제가 압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옛날에. 예, 아, 목사님, 저런 얘기 말고 언제 빨리 좀 어떻게 하는지 좀 가르쳐 주시지. 왜 이렇게 이론적인 것만 얘기하실까. 저도 그랬어요. 예, 여러분 마음을 압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도 조금 들어야 돼요. 자, 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이거는 어떤 이렇게 ABC가 없어요. 이따가 해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일단 여러분이 방언을 한다라면 방언을 하는 가운데 이제 서로가 두 사람 짝을 줘서 이렇게 방언 통역을 실습을 할 때 여러분이 한 사람이 방언을 하고 한 사람이 통역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을 때 기도하고 기다릴 때 그냥 그분의 방언을 들을 때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집중할 때 그냥 그 해석이 마음에 쑥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예. 그 의미가 마음에 쑥 들어와요. 저는 이걸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그냥 쑥 들어와서 알아지는 것 뿐이에요. 예.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예. 단지 중요한 건 믿음으로. 아, 이 시간에 성령께서 나에게 통역할 수 있게 해주신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고 믿고, 그 다음에 여러분 기다리는 거예요. 방언을 들으면서 그 속에서 들려오는 그,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 여러분 몇 개 국어를 하시는지 모르지만, 예. 영어를 할 줄 알면 영어로 들릴 수도 있어요. 예. 일본어를 할 줄 알면 일본어로. 주님, 제가 일본어로 듣고 싶습니다. 할 수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한국말밖에 못한다는 게 그게 문제죠. 예. 그래서 한국말로 어떤 말이 들려온다라고 하면 그때 여러분이 말을 꺼내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예. 너무 쉽죠? 그리고 또 때로는요. 그 이 한국말이 방언을 들을 때 마치 여러분이 이렇게 그 워드를 칠 때 옛날에 그 타자를 칠 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활자가 찍혔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단어 하나하나가 하나하나가 찍히듯이 그게 이렇게 탁탁 알아지는 거예요. 예. 그게 더 어렵나요? 그냥 그 말하는 순서대로 그 단어가 이렇게 찍히듯이 예,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예. 정말 그냥 알아져요. 그냥 알아져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예언의 은사가 열려 있다라면 좀 더 쉬워요. 네. 그리고 예언의 은사가 조금 더 깊은 분들은 방언을 하다가도 이 사람이 방언을 멈춰도 이 사람이 영이 읽어지는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이 방언을 하다가 뭐 예를 들어 뭐 너무 감격이 돼서 울 수도 있고 그럼 방언이 멈출 수가 있잖아요. 그래도 방언 통역을 통해서 이 사람 속에 있는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이 사람 속에 있는 영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그 사람 심령의 기도를 읽을 수 있어요. 예, 그렇게 영으로 통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조금 더 깊은 단계지요, 이거는. 예. 그래서 방언 통역에 예, 이런 어떤 임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예. 이거예요. 너무 쉽죠?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하는 방법은 또 예, 필요해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 방언 통역을 할 때 예, 두 사람이 이제 방언하고 통역을 하면 이 두 사람의 영이 교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준비, 여러분이 어떤 기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되고요. 방언하는 사람도 방언 통역하는 사람도 성령을 의지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 시간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교통해 주세요. 뭐 이런 어떤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한 사람이 방언을 할 때 또 통역하려고 했던 사람도 방언을 조금 하세요. 방언을 조금 하면서 여러분의 어떤 그 영의 영이 여러분의 영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그냥 딴 생각하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거에 이렇게 정신 놓고 있다가 여러분 이렇게 내가 환기를 전환해서 영적인 것으로 시선을 돌릴 때는 바로 안 돼요. 왜냐하면 내 의식이나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나 모든 감각이 지금 내가 보이는 이 육적인 이 세계 안에 고정돼 있기 때문에 내 몸이 여기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막 이렇게 하고 있다가 뭐 딴 생각하고 있다가 갑자기 영적인 것에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집중을 하려면 잠시 어떤 영적인 활동을 내가 영적인 어떤 것들을 해야 돼요. 뭐 말씀을 읽는다거나 아니면 기도를 방언으로 기도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내 이 시야를 영적인 것을 돌리는 그런 준비 작업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뭐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내가 텔레비전을 막 2시간 3시간 계속 보다가 여러분 아 이제 가서 기도해야지 하고 가서 기도 자리에 앉으면 어떠세요? 조금 전에 본 드라마 그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스크린이 뜨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그래서 영성 관리를 잘해야 되는 이유가 내가 너무 많이 세상적인 걸 접하다가 하나님의 것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잘. 예. 그리고 흥미가 없어지게 돼요. 여러분이 기도 시간이든 기도 시간이 아니든 예. 여러분이 평상시에 영성 관리를 잘 하셔야 항상 깨어 있을 수가 있어요. 너무 많이 내가 이쪽 방향 세상적인 것에 빠져 있다거나 거기 안에서 내가 오락을 즐기고 있다거나 내가 너무 많은 수다를 떤다거나 예. 너무 막 이게 막 영상으로 즐거움을 주는 굉장히 충격적인 막 그런 영화에 빠져 있다거나 예. 여러분 영화도 너무 자극적인 거 보지 마세요. 예. 너무 이렇게 막 3D로 막 너무 기억에 오랫동안 남는 그런 영상. 예. 어떤 죄를 자꾸 생각하게 하는 그런 영상, 그런 영화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런 거는 우리의 영이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귀로 듣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게 더 자극이 커요. 더 오랫동안 남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는 거 조심해야 되고 듣는 거 조심해야 되는 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한번 갔다가 다시 영적인 걸로 회복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이 기도의 깊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어떤 깊은 기도의 것들을 경험을 했다라면 여러분의 영이 계속 거기에 머무를 수 있게 다른 것들을 자꾸 조금씩 줄여야 돼요. TV 보는 것 좀 줄이시고 예, 영화 보는 것도 좀 줄이시고 너무 지나치게 자극적인 영화 보지 마시고 그렇게 해야만 내 영이 관리가 돼요. 그렇게 해야만 내가 주님을 놓치지 않게 돼요. 예,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 다음에 주님 사랑해요. 거짓말 마. 주님이 그러시지 않겠어요? 너는 나한테 이렇게 맨날 립서비스만 하는구나. 그러실 거예요. 정말 그러실 거예요. 주님 다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그리고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라면 이렇게 자꾸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 내 영을 이렇게 오염시키는 것들 혼탁해 하는 것들은 줄여가셔야 돼. 주님을 사랑해서 자꾸 절제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게 싫어져요. TV 보는 것도 싫고 뭐 세상적으로 영화 보는 것도 재미가 없고 세상적인 게 재미가 없어져야 돼. 예, 영적인 거 주님과 함께하는 게 너무 재밌고 좋고 기도하면 주님 만나는 게 너무 좋고 이렇게 돼야 돼요. 예, 그래야 여러분이 예, 뭐 은사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면 은사는 그냥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예. 방언 통역이 뭔지 몰라도 내가 그 통역을 배우기 전에 내 안에서 통역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예언이 뭔지 몰라도 기도하면 말씀이 막 들려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 내가 하고 있는 그게 예언이었구나. 내가 기도할 때 들려오는 그 음성이 방언 통역이었구나. 이미 경험하고 나서 나중에 배우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은사는 그런 거예요. 내가 주님과 오늘 동행하고 있으면 내가 그분 앞에 머물러 있어서 그분과 함께하면 은사는 그분 안에서 그냥 열리는 거예요. 은사가 있어야 주님과 교통이 되어져요. 더 깊이. 근데 어떻게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 따라가고 싶은데 어떤 방법으로? 학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학원에서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 하냐는 거예요. 그분이 친히 교사가 되셔서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주셔서 은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교제를 해주신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은사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 그분하고 더 즐거운 가운데 교제하기 위해서는 이 은사를 통하지 않고는 그분과 교제할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한국말 가지고 내가 기도를 한들 그 기도에 더 깊은 영이신 주님의 하나님의 그 깊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영으로만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의 영의 언어를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영의 언어를 통역할 줄 알아야 되고 예. 사람의 심령 가운데 그 영혼 가운데 있는 그 담겨있는 게 뭔지를 읽을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이 여러분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깊이에 여러분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느냐 여러분이 얼마나 주님을 찾느냐 그분 앞에 내가 얼마나 갈망하느냐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시간을 그만큼 주님께 드릴 때 그런 사람은요 은사가 다 열려요 무슨 은사가 필요하세요 주님은요 주님이 그 은사를 주시는 분이잖아요 성령께서 주시고 또 예 그것을 주시는 분인데 그분을 내가 사랑해서 그분을 붙잡고 있는데 무슨 어떤 은사는 나타나고 어떤 은사는 안 나타나겠어요 우리는 잘 몰라서 그래 주님을 잘 몰라서 이렇게 보니까 아 이 은사가 너무 좋아 보니까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우리는 우리 수준에서 그래요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고 그냥 통째로 예, 은사가 아니라 나다 나 얘들아 얘들아 니네가 찾는 건 나란다 예. 좀 내 마음을 좀 알아다오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을 좀 알고 좀 나를 향해서 너희들의 사랑을 좀 좀 더 키워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예. 그 사랑 안에 다 들어있어요. 제가 은사를 받은 것도요. 그때는 이런 거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잖아요. 무슨 은사가 뭔지 무슨 은사가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냥 저는 주님을 이렇게 알게 된 이후로 저는 또 이렇게 단순해서 주님밖에 몰라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예. 딴 사람 이제는 어떤 누구도 이제는 이렇게 2순위, 3순위. 예. 그래서 주님만 쫓아오다 보니까 어느 날, 예, 기도하는데 은사가 열리고, 예,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자꾸 나한테 말씀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자꾸 이렇게 훈련이 되고, 또 다듬어지고, 알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예언, 방언, 통역, 뭐, 그게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은사를 구해서 얻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 3년을 뭐 방언 달라고 기도해갖고 방언 받았다 그러시더라고요. 굉장히 사모하시는 분인가 봐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는 또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약올르실지도 모르지만 약올르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은사 받는 건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 방향을 잘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부산을 가는데 KTX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완행열차도 있고 예 뭐 심지어 자전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마라톤으로도 갈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걸로 가고 싶어요 비행기 타고 가고 싶죠 빠른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빠른 길 예 그 루트를 알면 그 가는 길을 알면 여러분이 애매히 고생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뭐하러 빠른 거 두고 거기를 왜 달려서 갑니까? 왜 거기를 완행열차를 타고 가요? 예. 그런 것처럼 여러분 뭔가 내 방법으로 내 수준에서 하려고 하면 늦어요. 주님의 방법으로 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핵심 예. 진정으로 주님을 향해서 갖기를 원하시는 그게 뭔지를 알아서 그 키를 갖다 꽂아야 돼요. 엉뚱한 내가 만든 키 꽂지 말고 안 맞는 키 꽂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키는 사랑이에요 그분을 사랑하는 거 주님을 사랑하면 열려요 은사가 열리고 천국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가 열립니다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사랑이 얼만큼인가를 한번 보세요 지금 들여다보세요 예. 아 이거 갖고 열릴까 안 되겠다 여러분이 은사를 더 키우고 더 활성화되게 하려면 사랑을 키우세요. 사랑. 주님을 더 사랑하세요. 주님을 더 사랑.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거에 꼭 행함이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는 만큼 그분에게 시간을 드리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만큼 그분에게 물질도 드리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만큼 여러분이 뭔가 손으로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하시고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립싱크 안 통합니다, 주님한테. 립 서비스 안 통합니다. 예, 그래서, 은사는 어려운 게 아니다.
방언 통역에 대해서 더 이제 없어요. 제가 이제 조금만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언 통역은 이거 끝나고 이제 바로 우리가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방언 통역은 영끼리의 교통인데요. 상대방의 방언하는 사람의 영이 그 영의 생각을 아는 거예요. 통역을 통해서. 방언하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이 두 가지가 방언 통역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방언 통역해줄 때 처음에는 여러분의 영의 기도를 통역하고 그 다음에 주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역하고 그게 이제 방언 통역 안에 들어있는 두 가지 요소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성령이 방언하는 자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말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방언 통역을 통해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 사람의 문제나 필요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역된 방언은 예언의 효과가 있어요. 예. 여러분이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 들으면 그게 예언이죠. 예. 그래서 그 예언의 효과가 방언 통역 안에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마디의 방언 속에 여러 방면의 간구가 다 들어있고요. 짧은 방언에도 긴 통역이 나올 수가 있어요. 방언의 길이와 통역의 길이가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방언을 길게 했는데 통역이 짧을 수도 있고 뭐 짧게 했는데 또 길게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통역은 방언을 들을 때 오는 영감이라는 거 예,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그냥 알아지는 거. 때로 하나님께서 비밀로 지켜주시는 경우에 뭐 통역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예, 그런 경우에 안 나오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제 통역이 안 되는 경우는 혼적으로 이렇게 굳이 표현을 하자면 혼적으로 방언을 할 때. 예, 그래서 그 사람 방언이 뭐 혼의 방언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통역 방언 기도도 한국말 기도도 여러분 처음에 어때요? 되게 어색 이렇게 기도에 깊이 안 들어가고 내 말로 이렇게 기도하게 되죠. 내가 생각해서 기도를 하다가 기도가 조금 깊어지면 어때요? 뭔가 성령이 내 안에서 막 주시는 것으로 기도하게 되죠. 그런 것처럼 방언도요. 처음에는 그냥 내가 아는 어떤 이렇게 소리를 내야 되겠다, 방언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소리를 내요. 그럴 때는 내 영이 거기 아직 실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초반에 방언을 하면 통역이 안 돼요. 대부분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방언하세요. 그리고 이제 통역을 하려고 하면 초반에 몇 초는 방언 통역이 안 되고 그냥 아무런 감동이 안 와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어떤 때는 좀 간절하게 하세요. 마음을 실어서 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그분이 뭔가 이렇게 마음에 조금 더 이렇게 중심에 예, 간절함을 갖고 방언을 막 이어가면 어느 시점부터 방언 통역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방언 통역도 여러분 이렇게 앞부분에 혼적인 어떤 내 이렇게 의식적으로 하는 방언이 나올 수가 있어요. 혼적인 방언 딴 게 아니에요. 내가 의식하면서 방언을 한다는 거예요. 이 나오는 발음, 소리 이런 거를 내가 의식하면서 방언해야지 하면서 하는 방언. 거기에는 통역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계속 방언을 하면서 자꾸 마음을 산만한 마음을 집중하고 또 이렇게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방언을 하면 다시 방언의 영의 방언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누가 혼의 방언을 받았고 영의 방언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워밍업하는 시간처럼 그 앞부분이 조금 그렇게 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통역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동시통역이에요. 방언하면서 통역하는 거. 제가 잘 쓰는 방법입니다. 이 사람은 계속 방언하고 있고 또 한 사람은 계속 통역을 하는 거예요. 동시통역으로 하는 방언통역이 있고요. 그 다음 일반통역. 이 사람이 방언을 하고 한 소절 방언하고 한 소절 통역하고 그러니까 방언하고 끊었다가 통역하고 또 방언하고 끊었다가 통역하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 일반통역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화식 통역이 있어요. 대화식 통역은 제가 뭐 방언으로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하면서 대화를 하고 통역을 하는 건데 이거는 여러분 나중에 익숙해지면 하세요. 일부분은 이제 서로 이렇게 손잡고 방언하면서 막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막 방언을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 통역이 오는 것들을 같이 방언 기도한 다음에 또 한국말로 이렇게 서로 나누는 건데 그 부분들은 좀 더 익숙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이 사람이 방언을 하는데 방언을 다 들어요. 방언을 들으면서 이 안에서 통역되어진 내용을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 들으면서 그 사람의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줘요. 통역을 통해서 알아지면 방언을 멈추게 하고 그 다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지금 이런 기도를 하고 있고 이런 상태인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세요라든가 그런 식으로 다시 이렇게 설명해 주듯이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방법도 제가 해보니까 내가 이 방법을 해야지 내가 저 방법을 해야지 선택하기보다는요 그때그때 감동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냥 바로 동시통역으로 이렇게 나올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다 들은 다음에 설명하는 형식으로 주어질 때가 있고 그렇게 어떤 성령께서 주시는 방법이 내가 선택한다기보다는 그때그때 주시는 감동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연습을 하실 때 같이 활성화를 하실 때 대부분 이래요. 처음에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통역이 오는데 그 다음에 말이 끊어질까봐 두려워서 이제 다 듣고 해야지. 그리고 말을 안 하는 분이 있어요. 다 들은 다음에 내가 정리해서 말해야지 이러고. 근데 그거는 성령이 주시는 방법이 아니라 여러분이 두려워서 믿음이 부족해서 그 방법을 붙잡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별로 좋지 않아요, 여러분. 뭐가 됐든지 여러분이 뭔가를 하려면 새로운 것을 여러분이 취하려면 도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뭔가가 한국말로 뭔가 느껴진다, 들려진다, 알아진다 그러면 말하기 시작하세요. 그러다가 들리면 하고 안 들리면 잠깐 멈췄다가 다시 들리면 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 설명 끝나고 바로 시작할 겁니다. 잘 들으세요 방법을. 가장 방해되는 거 긴장하는 거 그리고 나는 잘 못하는데 하고 생각하는 거 그게 여러분이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여러분을 딱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좀 버리세요 그 생각을. 네. 버리시고 방언을 하면 통역할 수 있다는 걸 믿으세요. 방언과 통역은 짝이다. 성경에서 방언과 통역은 항상 같이 말씀하고 있다. 그건 무슨 말이냐? 방언과 통역은 같이 따라가게 돼 있다는 거. 네. 그래서 방언을 할 줄 아는 자는 통역하기 원합니다라고 할 때 주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거의 대부분 같이 이미 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방언하는데 방언이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버려. 그냥 저기 구석에 갖다 처박아놔 창고에다가. 그래서 통역까지 활성화가 안 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이 방언을 하면서 통역하기를 힘쓰면 통역이 됩니다. 되는 사람만 되는 게 아니고요. 사모하는 분, 방언 받은 분이라면 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 부분까지 실제로 여러분에게 되어지고 가셔야 돼요. 집에 돌아가실 때. 예. 그래서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방언하시면 통역할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저 구석에 처박아 놓은 거 빨리 지금 이제 찾아서 꺼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통역 연습할 때 막 열심히 마음을 집중시키세요. 그래서 안 되면 처음부터 다시. 안 되면 여러분 사람들이 안 되면 어떻게 하냐면 막 듣는데 이 사람 방언 계속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알아지는 게 없으니까 포기하고 있어 속으로. 뭔가 듣는 척 하면서 그냥 아무것도 안 들리면서 그냥 포기하고 있어요. 아 그래, 나는 꽝이야, 이러면서. 근데,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다시, 잠깐만요, 이렇게, 예, 하고, 아니면 이 사람 그냥 놔두세요. 멈추지 않아도 돼. 여러분이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안 들려. 한 30초 지났는데 안 들려. 그러면,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처음부터 듣는다 생각하고, 이분의 방언이 앞에 거 지나간 거 생각하지 말고 그때부터 듣는 방언에 다시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예.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이번 판은 꽝이야. 다음에 다시 시작해서 그 실습 시간에 여러분이 다시 하시라는 거예요. 놓쳐진 거 버리고 지나간 거 버리고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집중하시면 애쓸 때 주님이 열어주세요. 애쓸 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자꾸 해보면서 입을 여시라는 거예요. 아셨죠? 예, 다 하실 수 있으시겠죠? 예, 어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다 초보예요. 예, 잘하는 분 없어요. 내 짝은 잘하고 나는 못하니까 난 창피하다 그런 생각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나 나나 똑같아요. 오늘 여러분 방언통역 오늘 이 자리에서 다 처음 하시는 거니까 다 거기서 거기시니까 그리고 또 잘하는 분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나를 또 이끌어줄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 절대로 눌리지 마시고 그렇게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난 할 수 있겠다.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두 손 버쩍 드신 뭐 오늘 반드시 열릴지라도. 예. 하세요,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시간에 지금, 일단은 어떤 방법으로 하냐면, 아, 제가 실습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제가 하는 걸 보시고 용기를 얻으셔서 하세요. 또 용기를 얻으라고 했는데, 아, 나는 목사님처럼 저렇게 못하는데 하고, 도리어 좌절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방법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 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흉내라도 내려고 하시면 열릴 거예요. 예. 하려고 할 때 열린다는 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서로를 격려하기 위해서 그 동기를 가지고 실습을 하라는 거예요. 예. 이 사람 속에 숨어있는 죄가 뭘까? 아, 이 사람 외모를 보니까 고집스럽게 생겼네? 사랑하는 딸아, 너는 고집이 세구나.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예. 겉으로 보여지는 것 같고 판단하시고 여러분이 막 하시면 안 돼.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이나 흠을 끄집어내시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 속에 미약하고 작지만 그 선함, 예, 그 순수함, 예, 그 착한 것을 뽑아서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주님하고 같은 목적, 같은 방법으로 하셔야 주님의 언어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져요.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방언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뭔가 여러분 속에 있는 조금 남아있는 어떤 긴장감, 두려움, 또 아, 나 못하는데 이런 생각들 다 떨쳐버리기 위해서 잠깐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방언하지 못하시는 분은 이렇게 손을 잠깐 들으세요. 그럼 제가 가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방언하면 여러분 안에 주님 나를 통해서 방언의 통역의 은사가 풀어질 수 있게 주님 부어주세요 라고 사모하시면서 구하십시오. 기도합니다. 루쿨루스 케레레 리알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떠올리셔갖고 시켰는데 하셨어요. 뭐냐 하면 주님께 맡기는 거. 네가 이걸 어떻게 하지? 맨 처음에 무슨 말을 시작하지?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첫 마디도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냥 하시면 돼, 믿음으로. 아셨죠? 예, 한번 일단 해봅시다. 자,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 이렇게 두 분이 짝이 되시고요. 혼자 계시는 분은 지금 빨리 짝을 만드세요. 지금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요소 중에 이 사람의 영의 기도 부분만 하겠습니다. 또 저기 예언까지 나가지 마시고요. 사랑하는 딸아는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그 사람의 영의 기도만 통역을 해주세요. 자, 두 분 짝을 접으세요. 부부? 예, 부부가 너무 사랑하면 같이 하셔도 되는데 오늘 싸우고 왔다 그러면 다른 분이랑 하세요. 아무도 안 싸우신 것 같아요. 그냥 하시고요. 자, 되셨어요? 두 분, 두 분. 저 뒤에도. 자, 그러면 이제 서로 보시고 축복합니다. 사랑의 눈길로. 예, 주님의 사랑을 담아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분 중에 한 분이 방언하시고 통역한 걸 정하세요. 아직도 나는 마음이 떨린다 하는 분은 방언을 하세요. 그게 좋을 것 같아. 그래도 난 빨리 좀 해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 통역을 하세요. 자, 정하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서로가 정하세요. 두 분 다 계속 방언하고 있지 마시고요. 서로 정의해야 돼. 누가 방언할 건지, 누가 통역할 건지. 정하셨어요? 예. 그러면 이제 손을 잡고 여러분 처음이니까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말하게 해주세요. 짧게 기도하고 시작을 하십시오. 자.
마무리 해보세요. 자, 마무리 하세요. 자, 좀 이따가 또 할 거니까요. 자, 지금 하시면서, 통역이 이렇게 되셨고, 물어보세요. 상대편한테. 지금 통역한 게 우리 집사님한테 이렇게 집사님 기도가 맞나요? 예. 집사님 마음에 있는 게 맞나요?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 처음 연습을 해본 거예요. 한번 실습을 해본 거예요. 근데 뭐,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예, 뭐, 맞는 건 하나인데 안 맞는 게 아홉 개일 수도 있어요. 실망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 입을 한번 떼보는 거예요. 입을 떼보고, 그리고, 어떻게 받는 건지를 한번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잘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감을 여러분이 잡으라는 거예요. 아, 처음에는 이랬는데 하면서 뭔가 더 분명해지는구나. 뭔가 실제로 한국말로 알아지는구나. 이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이렇게 감이 잡아지면은 다음번에 할 때 조금 더 나아질 거예요. 너무 처음부터 잘하려고 애쓰지 말고요. 또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다. 혹시 또 상대편 기도가 아니고 여러분이 어떤 감을 잡기보다는 그냥 기도한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다 좋아요. 여러분 어떤 방법을 했든지 다시 이제 한번 할 건데 바꿔서 합니다. 이번에는 바꿔서 하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집중을 해보세요. 그래서 실제로 방언을 들으면서 오는 영감이 무엇인지를 더 분명하게 잡는 것들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방언하고 나는 그냥 한국말로 말하고 이렇게 동떨어지게 하지 마시고 분명히 귀로 방언을 들으면서 그 방언에서 오는 영감을 듣는 예, 그 방언을 통해서 오는 한국말의 해석이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알아지는 예, 그게 진짜 통역이거든요. 그걸 한번 계속 더 해보죠. 지금도 그렇게 하셨다면 조금 더 집중해서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방언을 잘 들으셔야 돼. 아셨죠? 예. 이 사람 방언하고 방언 소리가 상관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방언을 통해서 오는 영감이 있어요. 그걸 듣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순서를 한번 다시 한번 하는데요. 어떻게 할까? 똑같은 사람이라. 예. 지금 1분만 길게 하지 말고요. 1분 동안만 지금 방언한 사람이 방언하시고 통역한 분이 통역하세요. 그렇게 해서 1분만 다시 한번 제가 설명, 보충 설명해드린 것대로 한번 해보세요. 조금 아까 한 거랑 좀 다르게 해보셔야 돼요. 자, 시작합니다. 예.
자, 아멘. 그만. 자, 요번에 하실 때 하고 조금 아까 한 거하고 다르세요? 다른 거 느끼셨어요? 대답해 보세요. 그러니까 먼저 한 거랑 지금 1분 동안 한 거랑 뭔가 조금 다르다. 아, 제가 설명해 드린 거 듣고 했을 때 조금 다르다라는 거 느끼셨어요? 예. 네. 못 느끼신 분도 많으시군요. 너무나 순수한 얼굴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십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자, 방언 해던 분이 방언 통역하고, 예, 이렇게 여기 역할을 바꿔서. 그래서, 제가 다시 설명하지 않겠어요. 방언을 잘 들으시고 거기서 오는 영감. 여러분이 이 사람 방언 시작하면서 나도 바로 통역을 해야 된다는 부담감 갖지 마시고, 방언을 시작하면서 들으세요. 방언 들으면서 속에서, 예, 올라오는, 알아진 한국말을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그게 올라오는데 몇 초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똑같이 시작하려고 조급한 마음 갖지 마시고요. 조금 기다리면서 들으면서 그게 올 때까지 잠깐 기다리면서 시작을 하시라는 거예요. 자, 시작하세요. 마무리 해보세요. 네. 자, 아무튼 소리는 굉장히 크게 들렸습니다. 잘 되셨어요? 네. 뭐 잘 되시는 분도 있고 잘 안 되시는 분도 있는데 다시 한번 해봅니다. 이번에는 파트너를 바꾸는데요. 저 끝에 계시는 분 한 분이 모자라시네. 여기 이쪽 줄에서 요쪽 줄, 그러니까 오른쪽 줄이 저 끝으로 가시고요. 아니야. 이렇게 한 칸씩 한 줄이 밀려서 이렇게 가겠습니다. 맨 끝에 줄이 이쪽으로 오시고 옆에 분이 이쪽으로, 여기서 이쪽으로, 여기서 이쪽으로. 예. 한 줄은 가만히 계세요. 한 줄은. 예. 오른쪽 줄은 가만히 계시고요. 왼쪽 줄이 옆 칸으로 가세요. 그리고, 예, 어디야? 예, 바꾸세요. 여기, 요쪽으로 가셔요. 예. 저 끝에 누구 한 분 가시고. 예. 그러면 방금 전에 짝 아닌 다른 분하고 앉으셔야 돼요, 다? 그렇게 앉으신 거죠? 네. 다시 한번 합니다. 여러분, 잘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계속 하려고 하세요. 조금 아까 안 해도 삼세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삼세판입니다. 이번에 꼭 되게 해주세요. 하시고, 하세요. 돼요. 하려고 하시면 분명히 됩니다. 예. 자, 주님을 의지하시고, 야, 활짝 좀 웃으세요. 예, 여러분. 새로운 파트너를 축복하시고, 축복합니다. 네. 네. 자, 방언 누가 할 건지, 통역 누가 할 건지 정하세요. 오른쪽에 계신 분이 통역하시고 왼쪽에 계신 분이 방언하세요. 예. 이쪽 줄이 제가 뭐라 그랬죠? 방언, 이쪽 줄이 통역. 예. 이쪽 줄이 방언, 이쪽 줄이 통역입니다. 시작하세요. 아, 이번에는 역할을 바꿔서, 예. 역할을 바꿔서 방언 통역 역할 바꿔서 다시 한번 해봅니다. 자, 마음을 다시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앞에 들었던 거 다 이제 이렇게 지우시고, 주님, 다시 합니다. 자, 시작하세요. 마무리하세요. 아멘. 아멘. 예. 제가 끊기가 참 죄송할 정도로 너무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잘하셨고요. 자, 한 번만 이제 마지막으로 합니다. 역할 바꿔서. 지금 파트너하고 역할을 바꿔서 다시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서로 이렇게
방언 통역 해주면서 여러분 마음 안에 감동이 있으셨죠? 네. 잘하셨고 이제 이 안에서 자라가십시오. 그냥 그 상태로 머물러 계시지 말고 계속 성장하세요. 겸손함 속에서. 겸손함 속에서 절대로 여러분 따로 독립적이 되지 마시고 주님이 함께 하게 하시는 공동체 안에서 그 말씀을 먹으면서 같이 성장하셔야 돼. 말씀을 먹으면서 은사가 같이 성장하셔야 돼요. 은사만 성장하시면 안 됩니다. 잘못됩니다. 예, 이렇게 되시기를 여러분 축복하고 우리 마지막 찬양 주님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세우시네 세우시네 주님이 주님이 내 만족을 아낌없이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서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은사들 주님 계속해서 더 증가하게 하시고 이 은사들을 통하여 주님께 더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모든 굳어진 것들과 주님 모든 이제 묵은 것들 내어버리게 하시고 새 부대로 새롭게 부어주시는 주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의 주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한 주간의 삶 안에서도 성령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셨고요. 돌아가셔서 가족들에게 가족들을 붙잡고 여러분 자녀들을 붙잡고 많이 해주세요. 많이 할수록 여러분 자연스러워지고 편안
안에 지금 믿음 안에서도 하시게 될 겁니다. 안녕히 돌아가세요.